안녕하십니까 플라이머 여러분. 제가 지난 3&More 시즌 1때 저의 적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치 메이커입니다. 아, 이런 재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줬어서 저희가 3&More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규칙은 똑같습니다. 이 커플 역시 3번의 데이트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 번의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더 만나고 싶은지, 무얼인지, 노 무얼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 3번의 데이트 후에는 상대방과 진지한 관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트 중에는 서로가 뭐를 선택할지, 노 뭐를 선택할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분이 우리 소개팅 하신 여성분이시구나.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무슬림 학생 딱 그게 보여요. 오, 멋있어. 엄청 똑똑한가 본데. 안녕하세요. 저는 파히라라고 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요. 미소가 너무 상큼하다. 경희대를 다니시는구나. 아, 저희 경희대. 오. 물리, 화학 이런. 화학을 공부하나 보다. I've never been in a relationship, but I guess it'd be cool to experience through this if it happened. I'm just really excited to meet this person. 되게 퓨어하지만 smart and pure student 그런 느낌이 나요. 처음 소개팅 해보고 처음 뭔가 데이트를 해보는 그 설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After listening to the voice, draw a picture of him or her that you can imagine. 이게 또 목소리가 엄청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원이라고 해요. 만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음성으로 인사드리니까 조금 떨리네요. 저희 곧 만날 텐데 만나서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곧 봬요. 아, 웃는 거 봐! 뭔가 목소리에서 오빠 느낌이 났어. 오.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Yeah, I just hope we get to this opportunity, we get to know more. 오, 뭔가 이런 장신구가 스타일리시하시다. 저는 한국에 사는 최재원이라고 하고요. 국립대학교에서 생물 쪽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자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CEO이자 마케팅 외주를 받아서 해주는 마케터 최재원입니다. 들어온다! 오! 봤어? 보자마자 웃음이 이렇게 터지는 거 봤어? 아, 이게 진짜 첫눈에 딱 뭔가 마음에 들었다는 그 증거거든. 솔직하게 떨렸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최재원이라고 해요. 최재원. 최재원. 네, 최재원. 저는 파히라. 파히라요? 네. 파히라.
이 어색한 느낌. 지금 어디서 왔어요? 저는 수원이요. 아, 수원 살아요? 네. 저 그 근처 살아요. 아, 진짜요? 그 죽전 살아요. 용인. 아, 비슷한 데서 왔네. 몰랐어요, 그거를. 지금 경희대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전공이 뭐예요? 응용화학과. 아, 화학과예요? 네. 저도 화학생명공학과예요. 아, 진짜요? 네. 와! 데스티니! 아니 지금 약간 원투펀치에 약간 어퍼컷까지 맞지 않았어요? 너무 대화가 잘 통하겠다. 너무 똑똑한. 뭐랄까 약간 또 interesting? 땡기는 거야 좀 더. 네. 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아 급하게 흥미가 생겼네.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갔거든. 이거 뭐? 뭐 패션 브랜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진짜? 다 제가 만든 제 브랜드 거예요. 오. 이제 이거는 샘플이에요. 왜 놀래? Like, cause like you're like chemical engineering major, so I didn't expect that from you. I see a lot of engineering students, not everyone obviously, but like just generally we don't really care how we look. So I never expected him to be working in a fashion industry and even like make his own clothes and design his own clothes, which I think is really 신기했어요. show your drawing to each other and explain it. 그림 잘 그려요? 보고 판단하세요. 보고 판단할게요. 뭐 이렇게 그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이게 코가 세 개예요. 아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사람을 그릴 때 정면을 안 그리고 측면을 그리는 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재원 씨는 파이라의 목소리를 듣고 약간 신비롭게 느껴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 재원 씨는 사람을 관찰자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지. 나에게 나를 보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던데? 뭔가 화장이나 뭐 그 꾸미는 스타일이 한국 사람처럼 꾸미셨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약간 그래서 약간 눈 화장을 이렇게 하고 네, 눈썹도 살짝 이렇게 그린 거고 부끄럽네요. 아 너무 창피하네요. 아, 귀엽다는데 재원 씨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미안해하고 약간 변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뭔가 귀여운 거 같아. 속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냥 아 뭐 잘 그리셨는데요? 뭐 괜찮아요? 라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배려가 있으시구나? 그런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코가 예쁘네요. 아 코가 아니에요. 코? 아 코가 아니에요. 코 예쁘네요. 코 예쁘네. 네. 그래요. 말이 없고 잘 그렸어요. 파이라는 과연 어떻게 그렸을지 잘 그리지 않았을까요? 잘 그렸는데 근데? 잘 그렸어. 그러니까 뭔가 살짝 비슷하지 않아요? 괜찮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 비슷한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비슷한데? First of all, I feel like you would be tall. A nice nose. Yeah. 이럴 것 같았어요, 네. 코가? 네. I don't know. I just the 느낌, like from the voice. 얼추 다. 그럴 거라는 걸 어떻게?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지. 이게 파이라가 그리는 자기의 이상형인데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나온 거야. 아,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8년생. 저는 96년생이에요. 26살. 2살 위에. 더 물어봐도 돼요, 근데? 아, 진짜요? 아, 지금 궁금해서 왜 한국에 왔어요? 일단 궁금해. 질문 세례를 하고 자리를 고쳐 앉았어. 흥미가 생긴 것 같아. 그치? There's a lot of Korean cosmetic companies in Malaysia as well. So I thought it'd be a good idea to do chemistry in Korea, and also I get the advantage of knowing the language. So that's why I came here.
나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고 싶어서 화학과를 네. 선택한 거죠. 너무 멋있다. 진짜. 그 말레이시아 음식이 뭐죠? 정확히 뭐 있죠? 나시고랭? 어, 네. 나시고랭? 나시고랭도 있고 어. 나시렘맛도 있어요. 대표적인 아. 대표적인 거는 나시렘맛이지. 나시렘맛.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가장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아, 오! 방금 살짝 던졌어! 같이 가자고! 드셔보실래요? 이게 파이라가 뭔가 알고 의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게 더 뭔가 설레요. 사장님,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치킨 별로 있어. 할랄 음식이라는 거 있어요. 아, 네, 치킨은 한국에서 할랄 치킨이 아니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뭐 못 먹어요? 아, 이런 자세 너무 좋다. 뭐 못 먹는지 미리 물어보고 파악하려는 그런 모습은 딱 다르다는 게 느껴지자마자 갑자기 질문을 하잖아. 일단 돼지고기는 아예 못 먹고 치킨이랑 고기는 할랄이야 돼. 당신의 감정이 변할 때마다 고양이 귀가 움직입니다. 고양이 귀를 쓰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반응해 보세요.